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계란 아닙니까? 계란. 예, 계란. 예. 우리말로는 달걀. 그래, 예, 달걀이죠. 달걀. 예, 달걀. 아니, 달걀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요. 이 달걀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 예, 박사님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이 지금 뒤에 배경을 깔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저희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요. 달걀입니다. 이 달걀이 완전 천년 자연의 힘으로 해가지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볼때 처음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되는가? 그래. 박사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달걀 까서 쪘습니까? 그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자, 이거 하시는데 예. 이렇게 완성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정상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예, 발효를 하는 건데 네. 약 3년이 걸려요, 3년. 아, 3년. 예. 야, 저희들은 감히 이렇게 3년 동안 한다는 게 달걀 하나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긴 세월 이렇게 만들어 오고 또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목적이 있죠. 네. 예. 인생이 살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네. 어떻게 하면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거론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었을 때에, 얼마나 좋겠느냐. 아픔을 네. 서로 나누면서 그 목적으로서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달걀을 가지고 이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제 요런 모양의 달걀이 나와서 어떤 예.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겠다. 예. 아픈 사람 많아요. 지금 맞아. 병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은데 이제 목적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죠? 네, 그게 네. 뭐죠? 예, 계란은 네. 한번 물어볼게요. 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 계란요. 예. 보편적으로 볼 때는 죽었다고 보죠. 예, 그냥 달걀 후라이 해 예. 먹는 거니까 그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생각했죠. 때는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아니, 죽었다, 살았다 이 개념 자체를 아, 모르고 이게 그 생각 안 예, 하죠. 생각도 없이 그저 막 후라이 해먹고 덤뿌라 하고 뭐 이렇게 뭐 삶아먹고 이렇게 예,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의다가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 보는 방법이 첫째 이 계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물체란 말이에요. 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달걀이 이제 병아리가 되기까지 막 이렇게 표피, 이게 껍질로 숨을 쉬고 안에 있는 흰자와 노른자를 영양소로 삼으면서 나중에 병아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알고 배웠는데 그게 이제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특이한 모양으로 아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특이한 모양으로 바뀌는 동안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달걀이죠. 이거 가지고 하셨다고요? 그럼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저렇게 이렇게 아주 진한 갈색을 띤 예쁜 모양이라기보다는 예쁜 색깔, 예, 모양도 아주 특이합니다만 주름진 예쁜 색깔의 특이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달걀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건 뭐죠? 이것도 계란인데, 예, 바깥에, 조금 전에 그 예, 달걀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요 안에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아니, 거잖아요. 그렇죠. 왜 온도 조절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이거 뭐 하는 과정입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이제 발효하는 과정인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닭이 나오기까지는, 병아리가 나오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암닭이 필요하잖아요. 그 암닭은 왜 합니까? 온도 조절 아닙니까? 온도 조절. 그거를 위해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렇죠. 예, 이제 그 그러니까 닭의 체온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지금 그 부화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온도만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과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 안에서 그럼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발효의 첫 단계다, 그렇죠? 예. 예, 그럼 맞아요. 이렇게 예. 해서 발효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이 모양이다, 이 말이죠? 그럼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본 달걀은 노랗고 두꺼운 달걀인데 지금 하얗게 이렇게 돼 있고요. 위에 잠깐 보니까 흰자하고 노란자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지금 이 많은 걸저 안에서 하셨다는 거죠. 예. 네. 보통 한번 하시면 몇개 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할 때는 보통 막 한번 하면 한 30개에서 네. 거의 30개 기준으로 한다고 보니 그건 잘안 합니다. 왜?
누가 뭐 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내가 혼자서 그저 네. 이렇게. 아 근데 근데 이제 예, 좋아서 하셨고 그렇게 하신 결과가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감히 달걀을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모양으로 만든다고 상상을 못했는데요. 그 훗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변했어요. 예. 흰 달걀 아니죠? 아니죠. 아까 거의 노란 그 노란색 달걀이 이렇게 변하죠. 예,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어 흰 달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노랗스름한 그 달걀이 발효를 하면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변해왔고 그죠? 예. 변한 과정이고. 그런데 이 과정을 네. 과정을 예, 제가 이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 주부님들이 예, 발효를 예. 식품 발효를 하는 걸 보면은 거의 다가 MBN을 해서 뭐 기타 하는 데 보면 거의 다 대동소유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예.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계란 이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뭐 유산균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떠한 재료를 뭐 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또 다른 식초를 한다든지 네. 뭐 설탕을 한다든지 네. 이러한 재료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아, 그냥 완전히 순수하게 계란입니다. 예, 예. 순수한 계란으로 시간을 이제 그럼 그 발효하는 시간이 또 꽤 걸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그리고 우리가 아까 조금 말씀했듯이 일반인들이 그저 김치 담그고 뭐 하고 하는 거 매주 담그고 하는 이것이 1차 발효라고 저는 네네. 책에 그런 것도 없는데 예, 예. 제가 1차 발효를 합니다. 거의 다 1차 발효로서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먹거리로서 끝을 내지 이것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제가 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2차 발효로 넘어가는 것이 없고 네. 막 거의 99%가 1차 발효로서 음식으로서 먹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좀 전에 이제 그 노란 달걀을 이렇게 하얗게 만들기까지 예. 시간이 좀 꽤나 걸렸어요. 예, 정확하게 뭐 얼마다 이런 건 없지만은 한 6개월 정도. 아, 예, 아 그러면 6개월 동안 온도를 맞춰갖고 이렇게. 그 6개월 이 5차까지 가야 되니까 네. 6차까지 가야 되니까 오로 30개월 되니까 예. 36개월 되면 3년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한 6개월 정도 보면 되겠네요. 6개월, 6, 7개월 정도.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제가 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2차 발효로 넘어가는 것이 없고 네. 막 거의 99%가 1차 발효로서 음식으로서 먹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좀 전에 이제 그 노란 달걀을 이렇게 하얗게 만들기까지 네. 시간이 좀 꽤나 걸렸어요. 예, 네, 정확하게 뭐 얼마다 이런 건 없지만은 한 6개월 정도. 네, 한 6개월. 그러면 6개월 동안 온도를 맞춰갖고 이렇게 하죠. 그래, 6개월, 이 5차까지 가야 되니까, 네. 6차까지 가야 되니까, 오로 30개월 되니까, 네. 36개월 되면 3년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한 6개월 정도 보면 되겠네. 6개월, 6, 7개월 정도. 예. 네. 아, 그러면은 요 하얗게 되기까지. 예. 아, 이 그것도 우리 막 초발효하고 이런데 1년 6개월 걸리고 이렇게 하던데, 이것도 이제 더 긴 세월이 들어갔네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죠? 예. 아주 자 그때 예, 네. 앞에 거 하고 지금 이거 이제 계란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 봐 네. 흰자와 노란자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왜 되느냐? 네. 여기 아시다시피 어떠한 물이 들어간다든지 어떠한 식초가 간다든지 기타 등등 재료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네. 단지 이 계란 바로 이렇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 하는 것이 그 바깥에 이렇게 되기까지 네. 이렇게 되기까지의 필요한 것이 뭐냐? 쉽게 말하자면 암닭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알을 품는 닭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발효하기 이 계란을 발효하기 위해서 바깥에 암닭처럼 어떠한 재료들 부재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주재료입니다. 주재료. 예. 계란이 주가 되고 예. 부수적으로 무엇을 가서 이 계란을 둘로 삽니다. 아, 아니 그럼 닭이 알을 품듯이 삼죠 이렇게. 그럼 이건 뭘 둘로 샀어 이렇게. 그렇죠. 그래 둘로 산 것들 그건 껍데기 둘로 산 부재료는 벗겨내고 네. 이것들 보이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인 것이지 아. 실제로 암닭이 알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거는 일체 없습니다. 어떤 물이 들어가 다른 재료 그런 예, 게 없습니다. 예. 그럼 부재료를 가지고 감싸 가지고. 예, 그렇죠. 감싸 가지고. 아, 그러면 부재료가 많습니까, 재료? 예, 그거는 이제. 어떠한 자기가 하고자 한 목적, 예를 들어서 뭐 치매에 대해서 하고 싶다, 갱년기에서 하고 싶다, 또 뭐 아토피에 대해서 하고 싶다, 라고 자기가 그렇게 뭘 목적을 정한다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부재료들이 필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재료를 둘 사게 되죠. 그러면 얘 지금 발효할 때는 목적성이 있죠. 어떤 거였습니까? 이거는 야 아토피. 네, 아토피를 목적으로 뒀다. 네. 그럼 요 재료에서 아토피를 주목적으로 했는데 네. 그걸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혼용으로 하기 위해서 갱년기까지 여기 들어가 있죠. 아. 네. 그래 하다가 보니까 아토피보다는 갱년기에 치중을 하게 돼서 엄밀히 네. 따져보면 이게 갱년기에 한 70%를 보면 됩니다. 아, 네. 갱년기도 네. 되고 사실은, 아토피도 네. 되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부재료가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 중에 한 개만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게? 아, 다시마. 아, 다시마. 예. 다시마가 예. 그럼 얘네들이 다시마를 빨아먹었겠네. 그렇죠. 당연하죠. 말린 예. 다시마 썼습니까? 말렸죠. 아. 예. 말려서 예. 말린 그 부재료들은 말린 그 부재료 중에서 다시마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다시마도 예. 이 줄기를 쓴 것이 아니고 밑에 뿌리를 쓴 뿌리. 아, 뿌리. 예. 뿌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후코이단 강입니다. 후코이단. 예, 예, 예. 후코이단 물질이 많이 들어가도 그거는 어디에 많이 필요하냐면 허리에 이제 우리가 막 여성들, 남성들 돼가지고 피부, 미용, 네, 네, 예, 네. 간, 네. 피로회복 이런데 네. 아마 문학적으로, 아, 문헌으로도 그런 나와 있습니다만 아, 그 후코이단이 줍니다. 한 가지 네, 예를 들어. 네, 아. 그 다음 다시 하나 더 말하자면 무. 무. 우리가 예. 흔히 먹는 건 무인데 네. 소화제로서의 최고의 기술이 있다면 역할을 하는 것은 무라예요. 네. 그럼 그 기술이 없이 그저 끓여 먹고 뭐 김치 담아 먹으니까 그저 음식으로서 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이 있으면 네. 최고의 소화제가 무라고 하는 거죠. 그 예. 기술을 발휘해야죠. 예. 예. 기타 등등으로 해서 하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달걀이 껍질을 벗기고 예. 그냥 삶은 듯한 느낌이 들으면서 네. 이 보면은 누가 보면 삶은 달걀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예. 자연적으로 껍질이 벗겨지면서 예. 발효를 하면서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그 영양소를 싸고 있겠네요. 끌어안고 그렇죠. 끌어안고 이제 거기 사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 우리가 계란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그 식물이 그 음식이기 때문에 물체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숨을 쉽니다. 네네. 숨을 쉬기 때문에 부화가 되지 않습니까? 계란이 네. 계란 알이 나오죠. 그 숨을 못 쉬면 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저 막 계란이다. 아이고 병아리가 알을 낳았구나. 뭐 병아리가 탄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흔히 전부 다 그렇게 1차로 생각하고 그걸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하자면 바로 하듯이 2차로 넘어가겠죠. 아, 2차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아, 이거는 맞다. 이 살아있는 이 숨구멍이 있고 숨을 쉰다. 그럼 숨을 쉬면은 바깥에 있는 부재료들이 들락날락 공기로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보통 보면은 죽은 거는 그대로 있고 예. 나중에 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다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영양소를. 예. 아, 그 다 빨린, 이게 다시마라든지 무라든지 걔네들은 형태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걔네들은 그게 부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건 절대로 부패가 안 됩니다. 예, 예, 예. 그거는 걔네들은 걔네들 나름대로의 형성이 돼가지고 예. 옷의 곰팡이가 형성되죠. 아, 또 영양소 역할을 그렇죠. 하는군요. 걔네들은 그건 나름대로. 야, 정말 신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달걀 삶은 게 아니고요. 완전 발효한 달걀입니다. 근데 그 발효를 할 때 여러 가지 부재료를 써서 우리가 그렇죠. 전부 다 먹는 음식을 가지고 발효를 한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 노란 게 이제 안으로 투명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건 세 개만 예쁘게 찍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찍었죠. 근데 예. 이것을 이제 시간이 이 흐름에 따라서 네. 이제 흰자와 노란자가 예. 분리가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예. 따로따로 표가 나죠. 예. 아주 투명하게 예, 예. 분리가 그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예. 더 보면 나오게. 그렇죠. 이거 보세요. 투명해지네요. 예, 예. 아주 투명하죠. 아, 정말. 이거는 네. 지금 사진에서 봤을 때 이런데 실물을 보면은 더 좋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예.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참, 이건 보관 이렇게 돼 있는 과정을 보관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도 신기합니다. 저희는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다는 게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실물을 보시면서 하시는데 그럼 요거는 조금 전보다 더 많이 예. 예, 발효된 과정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여기서도 아까 이제 그 다시마나 무를 가지고 하셨는데 예. 더 이제 그 1차 끝나고 그걸로 계속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지금 3차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야. 요 앞에 2차가 지나가 버리고 여기 3차에 들어왔는데 예. 앞에 1차에서 한
부재료를 사용한 것을 그대로 계속 그렇게 사용을 안 씁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2차, 3차에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거 하고 또 뭐 하고 대두가 들어가. 그러면은 대두. 아, 네. 대두가 3차에 대두가 들어. 이거는 지금 몇 차? 요게 앞에까지 2차죠, 2차. 요것부터 3차로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은 예. 지금 요거 돼 있는 거는 예. 이게 이제 엄밀히 따져 보면은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예, 거 있죠.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나와는 이걸 1차로 는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아, 솔직히 보고, 예, 솔직하게 예. 이 계란이 이렇다. 이게 이 원래 우리 계란이다 하는 것들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는 예. 그러면 투명하게 변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 투명하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또 뭐 1차 뭐를 사용하셨네요. 그래서 1차 사용한 것이 아까 비계란 재료 이제 다시마 뿌리가 들어갔어. 네. 그래가 이렇게 됐다.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 모양이 예. 나왔고 예. 또 뭐 2차 요거는 예. 3차 정도 돼요. 요 아니면 요까지 2차입니다. 아, 여기까지. 2차. 예, 여기까지 2차. 아, 2차. 예. 2차가 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2차분은 전부 다가 몰라서 그렇지. 전부 다 어느 정도 흰자와 노란자가 표가 조금 난단 말이에요. 약간. 예. 그 익은 듯한 우리가 예. 삶았을 때 좀 예. 익은 듯한 게 약간 한쪽으로 몰려왔을 때 보이는 예. 그런 과정인데 그 조금 전에 병에 들어있던 게 위에서 찍으신 거 이 모습이 예, 되죠. 예. 아, 예. 예. 그럼 여기에 2차가 되죠. 2차 되죠. 예. 자, 여기서부터 예. 3차 들어가죠. 아, 3차. 예. 여기서부터 3차 되는데 3차에 역시 3차 거친 겁니까? 아직 연차 들어가죠. 아, 여기서 3차. 여기 아니 아, 요거 3차 들어가 가지고 네. 아까 거기서 2차에 들어간 데서 3차 넘어온다면 그 상태가 네. 그 상태가 넘어오는 상태에서 2차 부재료를 다시 하죠. 네. 부재료를 다시 이어가지고 나온 것이 이렇게 3차가 나왔어요. 요렇게 3차. 아, 여기 3차. 여기 3차. 네, 이렇게 3차. 그러면은 재료가 엄청 들어가야죠. 재료가 엄청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없고, 예. 네. 1차 할 때 뭐 한두 가지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뭐냐. 마지막에 어디다 집어졌느냐. 네. 대두입니다. 젖게에서 아. 나오는 거는 아. 먹어도 대두밖에 없어요. 100% 대두. 아주 고소한. 예. 100% 네. 대두에다가 이 기술들을 집어넣죠. 네. 그 1차에는 안 들어가고 네. 2차에 뭐 할 수 없이 좀 이야기해야 돼. 2차부터 대두가 들어가요. 아.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두가 들어가고. 왜 하십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대두가 들어가요. 아. 여기도 3주가 되도록. 네. 왜? 네. 대두가 어떠한 제품이 되어가지고 나왔을 때는 주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대두가 주가 되는데 진짜로 움직일 수 있는 주 영양분은 계란이다. 예. 계란 바로다. 예. 예. 그럼 계란 바로인데 계란 바로는 왜 갱년기에 좋으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네. 설명이 좀 돼야 돼. 네. 왜? 흰자와 노란자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네. 흰자는 확실하게 희게 되고 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왜 좋으냐. 네. 사실상 여성 갱년기는 네. 이 나이가 좀 들고 폐경기가 오고 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언밸런스가 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네. 기계적으로 치면 가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가부하가 걸리니까, 그렇죠. 같고. 가부하가 걸리니까 막 몸 전체가 막 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물길이 잔잔한 호수처럼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영양소가 필요해야 네. 돼요. 그래서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러면 모든 제품에 영양소가 다 있는데 뭐가 영양소가 제일 좋으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제가 볼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네. 제가 볼 때 계란이 최고다. 네. 어떠한 제품이 필요? 왜 그러면 계란이 최고냐? 이게 닭 한 마리 아니에요. 살아있는 닭이란 말이야. 그러면 모든 우리 동물에는 살아있는 동물에를 보면은 모든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물질들이 크으니 우리 인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많이 먹으라 뭐 많이 해도 그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 최고의 영양소를 먹는다. 그럼 달걀 하나 먹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성의 갱년기가 언밸런스가 되어 있는 것을 바르기 위해서는 골고루 영양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제 논리로서는 바라진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달걀 한 개의 개념을 이제 완전 벗어나서 예. 이 계란이 우리가 평소에 이제 먹는 식료들을 다 품고 예.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렇죠. 네. 그게 아까 말해 부재료에서 들락날락 한다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 예. 그러면은 지금 이 3차 상태로는 몇 가지의 재료들이 들락거렸습니까? 아, 그건 대략. 예.
이 발언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진짜로 그 나열한다면 예. 8가지. 아. 계란을 제외한. 아. 예. 예. 8가지가 들어가는데 예. 1차 할 때에 뭐뭐뭐 이렇게 예. 들어가고 2차 할 때에 뭐뭐 들어가고 예. 또 3차 할 때 1차 한 것이 다시 들어가고 아, 예. 또 빠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1차 한 게 들어갈 때도 있고 2차 한 게 들어갈 때 빠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어째 보면 아. 기술이야 이게 뭐냐.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 이렇게 만드는 계란을 이렇게 만드는 기술은 따지고 보면은 부재료 역할이 큽니다. 아, 예. 부재료가 왜 크냐 그것이 암탉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게 닭이라고 생각하면 예, 예. 돼. 그 부재로 뭐 무다, 뭐 다시마다 이래 생각하면 아 닭이다. 닭이 계란을 품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품는 느낌. 예. 근데 이런 거 세상에 하나 처음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 뭐 저는 뭐,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아니 내가 만드는 거 이렇게 조금 그거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 저는 아니 뭐. 이렇게 했다 하면은. 막 또 이슈가 돼가지고 막 나올 텐데 예. 아마 박사님 하신 게 얼마 안 있어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이렇게 껍질을 달걀 삶아갖고 껍질 벗긴 게 아닌데 예. 이렇게 된다는 건 보통 게 아니죠. 예. 자 여기 보면은요. 예, 제가 이제 세 개를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조금 전에 하신 이게 또 예. 뭔가를 먹은 거 자 4차죠 4차. 네. 예. 4차 됐을 때 아까의 흰자 노란 그 흰자와 노란자가 어느 정도 선명하게 앞에 붙어서 좀 분리돼가지고 확실히 네. 구분이 되는데 네. 구분돼서 네. 여기에 하얗게 나와 있는 것이 분처럼 나와 있는 것이 네. 흰자예요 흰자. 예. 예. 흰자하면서 예. 주름이 약간씩 생긴다 예.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닭이 암을 품다가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30개를 할 때에 해가지고 내놓고 보면은. 전부 다 상둥이에요. 다 닮았어요. 똑같다. 예, 닮아. 네. 똑같다고 하지만, 야, 누가 비싸다. 봐도, 예, 네. 누가 봐도 상둥이에요. 네. 모방을 할 수 그 얘네들이 예. 먹은 게 똑같고, 품겐 게 똑같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 그지? 네. 그래서 이 모양으로 뭔가 이게 주둥이가 뭐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네. 빠져나왔네. 그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 지가 이렇게 네. 그 뭔가를 빨아먹듯이 이렇게 네. 모양이 만들었는데, 네. 옆에 보니까는 그 옆에 노랗게 무슨 비닐 껍질 같은 게 있는데요. 예. 아, 네. 이건 말입니까? 예,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저 재료가 다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나오고 흰자만 남았을 때, 노란자만 남았을 때야. 네. 노란자만 남았을 때에 이것이고 아. 그 노란자가 빠져나온 것은 보이게 예, 예. 밑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 예, 예. 밑에 그런데, 있는 게.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찢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 안 찢어지고 고무 풍선처럼 되어가 있는 것이 예. 쭈그러진 거예요. 예, 바람이 빠지고 쭈그러진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절대 이거 찢어지고 이렇게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달걀 예. 아니 지금이라도 달걀을 삶아서 까보면은 예. 하얀 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막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까? 아, 그 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자연적으로 생긴 그렇죠. 막이네요. 예.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예. 근데 저거는 버리는 겁니까? 이거 버리지 않죠. 그럼. 예.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 이걸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또 한 공정을 더 거치죠. 아, 그러면은 예. 이제 지금 세 개 있는 거 그 모양에서 예. 다시 이게 변한 겁니까? 그렇지 변했죠. 아, 예. 예. 그러면 이 공정은 한 단계를 더 넘어가죠. 넘어가죠. 예. 아, 그러면은 요게 노랗고 하얗고 주름이 생기고 변하면서 예. 그럼 얘는 흰자는 어디 갔습니까? 흰자 빠져나갔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아 흰자가 예. 이렇게 예. 빠져나가고 예.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예. 실제로는 흰자가 많아야 되는데 예. 뭐 어떻게 된 판인지 안에서 다른 부재료하고 같이 흡수가 돼가지고 사실상 나오는 흰자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아, 우리가 찾아는 흰자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러면 나와요. 여기서 떨어져 나간 건 하나도 없네요. 없지요. 그럼 그대로 여기서 이제 굳어지기 예. 시작하는 거. 그럼요. 예. 그럼 예. 이 공정이 4차의 공정은 4차지요. 네, 4차 공정. 예. 이 4차 공정 거칠 때 저렇게 노랗게 나오는 거하고 예. 여기 하얗게 예. 밑으로 나오는 거. 자, 이거는 노랗게 하얗게 이거를 예. 이게 보이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 것이고 얘를 예.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아니요. 똑같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렇게 예. 나온다는 것이고 예. 사실상 흰자는 다음에 엑기스를 만들 때 이걸 다시 고농축을 하거든요. 네. 다른 뭐 어디에 물을 연다든지 아. 다른 어떠한 뭐 재료를 넣어가지고 농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이걸 그대로 농축한다니까요. 농축할 때는 저 흰자를
깨끗이 털어버립니다. 아, 이 예. 무슨 분처럼 이렇게 예, 예. 있는데 아, 예. 아주 막 예, 털어버립니다. 아, 깨끗이 털어버립니다. 그럼 먹어도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먹으면 되죠. 예, 예 아주 신기합니다. 자, 그 그러면 그 공정 이 공정을 거친 게 예. 이렇게 나왔죠. 아니죠. 예, 예, 그 공정이 이제 이거는 위에도 보세요. 위에도 쭉쭉 이렇게 네. 찢어지가 있고 한데 네. 이거를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놔놓고 보관하다 오는 사람마다 보다 보다 하니까 보이죠. 끄집어내다 보니 저기 이제 위에가 뭐 기스가 떨어지가 있고 이래야 색깔이 이렇게 변한 게예요. 예, 이렇게 변하죠. 네. 그게 깨진 게 실제로 깨진 것이 아니고 네, 네. 그대로 딱 대가 있는 건데 네. 자꾸 맨 밑에 있는 거는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예, 중간에 조금 조금 약간 터지고 예, 있는 예. 것 같고요. 예. 예, 그런데 아 그러면 이거는 이건 몇 차 공정 거치? 이게 내가 이게 따지우면은 4차라고 5차라고 봐야죠. 5차야. 5차. 왜 아까 힘 4차. 힘분이죠. 네. 힘분 것이 그대로 오랫동안 좀 나아놓거든요. 예, 예, 예. 오래게 또 나아놓으면은 마지막에 사실상 되는 것이 70% 되는 것이 이게 마지막 공정입니다. 아, 예, 예. 예. 나머지 한 20%가 아까 완전히 분리하는 공정이죠. 네, 예, 그것이 되고. 아. 그러면 일단 버려진 거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예. 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달걀이 예. 요 모양으로 고스란히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부재료가 들어가서 예. 얘네들이 그걸 품고 있다 이 말이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럼 품고 있는 영양소가 엄청나겠네요. 그냥 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수는 많죠. 네. 그러니까 다시마 하나에도 엄청난 영양소가 있으니까 그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무하고 다시마밖에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예. 또 나머지 쭉 주신 거 이제 같이 감싸신 거 그거 다 들어갔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 아토피하고 예. 저기 갱년기 갱년기하고 치매 치매하고 예. 세 개를 중심으로 예. 해서 했다 현대의 예. 뭐 불치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거죠. 예. 자 그럼 이거 이거는요, 그렇지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 틀리죠. 근데 얘는 좀 투박하게 보여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에 한 거하고 재료가 다르다는 틀리죠. 거죠? 예. 예. 그럼 어떤 공정 바로 공법 자체도 틀리죠. 매차 공정에서 예. 바뀌었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대략 매차 공정에서 이게 이제 3차에 들어가 바뀌죠. 아, 그럼 예. 그때는 다른 재료를 예. 쓴다. 아까 뭐 1차에서 끝나는 3차가 흰자 노란자와 조금 색깔이 예, 투명하게 투명할 때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아, 투명할 예. 때 다른 예. 거를 넣는다. 예. 그러면 아토피는 아토피를 향한 에 맞는 걸 넣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제 갱년기면은 갱년기에 예. 맞는 걸 넣고 예. 치매면 치매에 맞는 걸 넣고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만든 이거는 조금 전에 보여주신 거는 예. 예. 자 이걸 신기하게 보시면 아까 잠깐 말해 이거 30개고 40개를 해도 형기관처럼 닮았어요. 네네. 모양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안 나오면 예, 예. 지금 네 개를 잘 보시더라도 아주 비슷하다. 예, 비슷하게 주름진 것도 예, 그렇고 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역시 아까 뒤에 것도 이거는 적어요. 네. 공정 굉장히 압축이 되고 스스로 이렇게 닭이 알을 품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이상들은 줄어들지를 않아요. 예, 아주 단단하던데. 예, 줄어들지 않고 또 뒤에 분에 그거는 이것보다는 좀 큽니다. 네. 크고 네. 그거는 아무리 해도 색깔이 흰 색깔로서 잘 변화의 과정이 안 나타납니다. 아, 조금 전 굉장히 짙은 갈색 브라운색이 나는데 예. 여기는 약간 이렇게 좀 무슨 색이라 할까요? 갈색 톤으로 예. 쭉 나오면서 주름이 굵어요. 예, 예. 예, 굵으니까 이거는 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치매에서죠. 아, 이건 치매에 예. 쓰고. 치매하고 앞에 거는 아토피고. 예. 예. 이걸 이제 비교를 딱 나눠놓으면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예, 예. 예. 저희가 예. 비교를 해봤어요. 예. 다 알죠. 예, 완전. 이것을 아무리 적게, 저거와 비슷하게 적게 하려고 그래도 인위적으로 내 기술도 안 되더라. 지금 보이는 거는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십니다만은요. 실제로 크기를 보면은, 이제 치매용으로 만든 게 훨씬 크기가 좀 큰 편입니다. 훨씬 큽니다. 조금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색깔도 좀 다른 편입니다. 예. 저희들이 찍었을 때 옆모양 주름을 보려고 이렇게 살짝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서로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보니까요. 예. 이 달걀이 예. 저런 모양으로 나왔고 그렇죠. 그죠? 그 예. 뒤에는 예, 무슨 환으로 돼 있다 예. 그죠? 자. 예. 이 달걀이 이런 모양으로 나왔고 이 원료를 가지고 혼자 뭔가 말로가 될 것이 아니고
제품이 생산됐어. 이것이 정말로 먹었을 때에, 야, 계란을 먹었을 때 여성 계란을, 어떠한 계란을 실력자가 기술을 발휘해서 만들었을 때에 그것이 과연 경영기에 많은 도움을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말로만 그래 놓고 뒤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건 안 돼요. 그랬을 때야 반드시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기 먹으면은 아이고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먹어봐. 내가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먹어보세요. 어떠는지. 먹어봐야 알죠. 먹어보고 만일에 좋으면은 자기만 경영기 되찾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정말 계란이 정말 좋다. 계란 많이 먹으라고 해야죠. 계란을 많이 먹으라. 이야기해야죠. 자기만 먹으면 경영기 좋아지는 건 아닌 걸로. 그거는 평범한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 어떠한 기술자가 있을 때에 그걸 경영기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에 계란을 먹어야지. 그쵸. 일반 계란은 하나의 식품이랑 똑같이. 근데 저게 사실 계란만 가지고 계란 저 한 개 가지고 다 부서가 저거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은 아니죠. 지금 환으로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그렇죠. 자, 이 계란의 원료가 나왔잖아. 아까 1차, 2차 발효를 할 때에 대두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따지고 보면은 그 대두가 계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부재료로서 흡수를 다시 빨아 땡깁니다. 그 빨아 땡기면서 요 마지막 나온 이것을 축출해가지고 축출하는데도 딱 요대로만 축출하지 담은 어디 뭐 물로 끓인다든지 뭘 이런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대두가 빨아들이려면 마른 거를 못 빨았다는 게잖아요. 아 그래도 되죠. 그러면 이 대두 자체에서 내가 갑니까야 촉촉하게 들어가거든요. 쪄가지고. 네네 대두를 쪄가지고 딱 나누면 요 주 요 애들을 빨아면 돼. 그럼 나중에 형태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요건 그대로 있어요. 암만 빠져나오죠. 그러고 대두가 빠져나오면 대두가 다 못 빨아먹잖아요. 대두가 빨아나온 걸 가지고 사실상 부재료는 다 버립니다. 이때 와서 다 버리고 1차 할 때 이것저것 들어가고 이것저것 들어가고 나온 거 다 필요 마지막 부재료에 남는 거는 뭐냐 대두만 남아요. 대두만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대두만 사용하는데 그 대두에다가 뭘 넣느냐 발효 완성된 액기스를 그 대두에다가 주입하죠. 주입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 환입니다. 환. 경영기 환. 되게 환 이러면은 이제 좀 맛이 쓰다. 뭐 그리고 약성을 띠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거 먹으면 맛있던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지. 어떤 약재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밥상에는 전부 다 먹거리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알 이래 주신 거 제가 맛보니까 뭐 그냥 달콤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식품이다. 맞아요. 식품이면서 대단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를 놓고 보시는데요. 달걀 있고 달걀이 발효돼서 변형된 것과 그다음에 그 변형된 달걀을 다시 이제 그 환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중간에 거 빼면은 이게 이거다 그러면 달걀이 이 환이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죠. 안 그것이 쭉 이제 박사님 설명을 듣게 되면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고생이라기보다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직 마지막 아니니까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개발자의 심정을 모른다. 그저 이렇게 해가지고 환으로 뭐 알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먹으면 고소하면 왜? 대두로 만들기 때문에 고소하죠. 무엇을 어떻게 고뇌를 가지고 했는지 그걸 설명한들 누가 알아주면 참 애로점이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알고 박사님께 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를 하자면은 아무 현재에 발효하는 그 어떠한 공법 뭐 무김치 담다 뭐 뭐 담다 뭐 된장 만든다 기타 등등 그러한 공법은 0.1%도 없다.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발효 기술로서 올바른 건강에 유익한 제품이 내가 볼 때는 나올 수 없다. 어떠한 그 뭐 어때 균주를 사용한다. 이거 균주가 없습니다. 네네. 자연에서. 그렇지. 자연에서. 자, 자연은 어째서 되느냐. 우리가 매주를 발효할 때 균주를 사용 안 합니다. 네네.
그건 뭐냐. 볕집이 있으니까 균주가 된 것이지. 네. 기타 등등. 또 볕집이 없어도 요즘은 뭐냐. 다 발효가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볕집이, 옛날에는 볕집을 사용했지만, 지금 볕집 없어요. 그거는 뭐야. 온도와 온습도의 차이로서 그 매주를 띄우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균주를 역할로 한다면은 볕집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는 생각을 주나. 네.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는 어떠한 균주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물도 없습니다. 딱 계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서 단 온도와 습도와 조절을 하는데 부재료로서 부재료로서 온습도를 조절하는데 그것은 닭이 하는 것이다. 말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닭이 품어가지고 달걀을 품어가지고 병아리가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사실 그대로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술로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더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럼 닭이 병아리를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듯이 네. 해서 이제 그 품는 그 기법을 써서 예. 예, 이제 달걀이 모든 영양소를 지금 품고 있다는 그렇죠. 것이 되겠습니다. 예예.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노란색도 있고 푸른 예. 흰색 검은색 곰팡이들이 예 이거는 이제 본보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이 곰팡이가 이것도 역시 온습도의 조절에 의해 가지고 네. 이 우리가 이제 역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행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 오행에서 예, 자연 오행 원리에서 아 내가 이거 할 때는 이거 참고적으로 이걸 하나 하나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박사님 이거 지금 밑에 저기 그 곰팡이 밑에 있는 새들은 뭡니까? 곰팡이 밑에 있는 새들은 자 오행상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네. 토입니다, 토. 위장. 예, 예, 예. 위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떠한 장기를 예. 하나씩 두고서 논하라 그러면 전부 다 2등이 없습니다. 전부 1등입니다. 네, 네, 전부 1등이에요. 네. 그거는 하나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전부 1등인데 그렇지 않고 오행상 원리로도 통합하여서 보라.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저는 토를 보죠, 토. 예, 위장이다. 예, 위장을 예, 보죠. 예, 예. 그럼 위장에는 뭐가 중요하냐. 칙이 중요하잖아요. 네, 아, 이 칙이. 그게 칙이죠. 칙의 원리를 가지고, 예, 네. 정말로 강력한 소화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아, 네. 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자, 색깔이 틀리면 노란색, 빨간색, 회색, 뭐 이런 쪽이 네, 있는데, 요것만 네. 뜯어요. 아. 다른 거 다 내버려야 돼요. 아, 그러면은 곰팡이만 지금 그렇죠. 네, 구분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뜯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재료를 가지고 위장에다가. 네. 그러면 그럼 얘들이 균주가 되네요. 그 따지면 이름이 균주죠. 아, 그러면 네. 위장을 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간을 봐야 되고 네. 간을 보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위장을 안 보고는 옳은 간약이 나올 네,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정말로 멋진 위장약이 나오려고 하면 간을 봐야 네. 되지 그렇죠. 네.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 쓸 때는 칙은 우선 제일 못해가 토로서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식을 쓴 것이고 네. 그 다음번에 이걸 돕기 위해서 네. 부자료가 필요한 것이 말이에요. 네. 간이란 말입니다. 네. 간인데 부자료를 이제 그런 것까지는 뭐 좀 그거 네. 합니다만 네. 아까 병아리 알처럼 이야기하듯이 품어야죠. 부재료가 예, 예, 예. 간에 좋은 부재료가 아, 토를 품어야죠. 예, 예. 품어가지고 있으면 이 색깔이 바뀌어요. 참 신비한 예. 과정이 많네요. 이 색깔이 바뀐다니까요. 그래 바뀌고 다음에 바뀌고 이걸 3차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 1년 반 내지 한 2년 정도 걸리면은 위장약이 나오는데 세상에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위장약이 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협력 관계에 있다 했더니 간이라 했기 때문에 네. 위장약이 최고 나온다 하면 간에도 최고 좋아요. 네, 그러면 그 네. 위장에 좋다는 걸 먹게 되면은 간까지 좋아. 아이고, 그거 당연히 좋아지요. 그럼 간에 좋은 걸 먹으면 위장에도 좋아져야 된다. 진짜로 기술자라면 그렇게 좋아야 돼. 예, 예, 예. 그러면 참말로 기술자가 되었을 때야, 야 간에 진짜 좋다 가서 다 먹으면 아니지. 전부 다 알아요. 위장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당장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위장약에 진짜 좋은 걸 딱 만들어냈을 진짜 기술자라면은 보이지 않게 간에 좋다 그러면 그건 간이 뭐 보이지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면 오늘 딱 먹고 지금 딱 먹고 언제나 술 먹으러 가봐요. 저녁에
안 그러면 술자리 가가지고 진짜 실험하는 이걸 딱 먹는 거예요. 위장약 딱 먹고 저녁에 술 먹어봤어요. 왜? 그 뭔 위장약 그게 술 들어오면 그림이 다 빠르다니까 간의 역할을. 간이 신경을 안 썼대요. 술을 안 취하죠. 술을 안 취하고 저녁마다 먹는 게지 밤새도록. 그래도 많이 먹어도. 술 취하러 갔는데 예. 안 취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딱 먹고 나서 술을 딱 먹을 맛이 먹고 나서 끝에 이제 딱 먹으면 은 네. 그 건강을 안 상하죠. 술을 좀 흡수해준다. 그렇죠. 다 흡수해보죠. 예. 그건 알아요. 멋있습니다. 이거 저도 지금 어색 곰팡이를 한 피워봤는데 예. 이게 노란색, 빨간색, 그 청색, 예. 흑색, 흰색 다 피워봤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뻐서 예. 너무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 2단계 넘어가야지요. 예, 뭐 2단계는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과정이 보통 집에서 된장담배 예, 쓰는 예,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이제 왜 했느냐? 우리가 이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누구든지 주부님들이 이렇게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한번 찍어놔 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 이렇게 예. 한 거죠. 근데 예. 이거는 박사님 하시는 과정은 아니죠? 아, 이건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절대 아니죠. 이 보니까 집에서 된장 담그는 거 찍어 나오셨죠. 그렇죠. 예, 예. 보니까 쑥도 맞아요. 있고 고추도 그럼요. 있고. 예. 예, 그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닌데 박사님 비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제가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땅속에서 그렇게 할 때에 온도에 지열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아, 지열을 예, 지열을 이용할 때 이거 한 1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예. 재료가 안 들어갔어요. 예, 예. 그리고 단지 이제 이것도 콩이 보이고 뭐 이렇게 예, 보인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예, 예, 예. 곰팡이가 옆에, 살살 예. 피죠. 예, 예. 그리고 아무것도 진짜 말란 겁니다. 아, 물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갔죠. 마른 재료만 저 안에. 그렇죠. 마른 재료만 여기 가지고 예. 예. 온도 조절하고 이게 이제 습도 지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묻어놔야 돼. 예. 지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물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그럼 이해는 지금 몇 년을? 요거 이제 막 끄집어내야 될 시기죠. 1년 아, 넘었죠. 그러면은 예. 예. 그랬을 때 이건 이제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네. 끄집어냈을 때 엄밀히 따져보면 여기 이제 2차라고 보면 돼요. 네, 네. 앞에는 이제 원료들 이제 뭐 콩도 이런 또 색깔이 이렇게 이때가 그거 1차로 보면 이런 네, 이런 걸 이 재료다 하는 1번. 네. 이걸 보면 이제 뭐 2차라고 봐야 되는데 1차로 볼 수도 있고 재료가 이렇게 획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번에 넘어가면 이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또 사용할 때에 사용하죠. 네. 그러면 이 안에는 아까 좀 달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 예. 가운데 정도 들어가 있죠. 품고 있고 이제 예. 걔네들이 이제 안에서 빨아먹고 그렇죠. 콩도 예. 걔네들이 빨아먹고 지네들이 이제 서로 알아서 예. 안에 들어가 있죠. 예. 아,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보여주신 게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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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그 예. 자세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 과일은 어디 올지 보니까 다시마가 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요거는 뭐 파래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고 예. 상추도 들어가 있고 아, 뭐 예. 이렇게 또 상추도 미나리도 있고 예. 뭐 예. 그렇죠. 아 좋을 수밖에 없는데 완전 예. 식품으로 만드셨다. 자 예. 하나의 중요한 거는 요렇게 대가 나왔을 때에 예. 대두는 예. 껍질을 벗겨야 돼요. 이런 아, 얘기 예.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하는데. 아 예, 그 원래 예. 지금 얘들이 아닙니다. 껍질을 싸고 있네. 예, 싸고 있죠. 예. 그래서 다음은 껍질 벗겨. 예, 네. 껍질 안 벗기고 이런 이유를 좀 예. 알겠네요. 그러면 예. 그 안으로 품고 들어가면 예. 껍질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예. 싸는. 그것도 그럼 이 콩이 있죠. 예. 아까도 얘기했는데 전부 다 뭐 그저 콩으로 생각하고 그저 이런데 이 숨을 쉰다 아닙니까 숨을 쉬어요. 네, 네, 네.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예. 모든, 예. 아, 그러니까 모든 유일하게 요 콩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재료들 그럼 그 안에 예. 저기 달걀도 그렇지, 살아있고 그렇지. 계란은 당연한 예, 것이고 예, 살아있고 요 콩은 살아있고 예. 콩도 살아있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걔네들 둘이가 이제 흡수를 하고 예.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데 예. 그럼 요거는 이제 거의 다 맥힌 거네. 예, 예. 이걸 부재료라고 보면 돼요. 네. 이게 가지고 아, 나와가지고. 예.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다른 분들도 충분히 그 박사님이 하신 과정을 예. 어느 정도는 자꾸, 아, 저래서 나온 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지 싶어요. 그게 잘 안 될,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아, 근데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 오늘 한 번으로 끝일 게 아니고요. 예. 또 다음번에 또 어떤 거 할 때 들으면 아 박사님 저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예. 그럼 충분히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달걀이 지금 저런 이제 위쪽에 있는 계란의 모양이 나왔고
또 아래쪽에 있는 계란의 네. 모양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이제 뭔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 위에 있는 환인 환대. 예, 예. 그렇죠. 이건 이제 치매와 갱년기로는 나와 있죠. 네, 지금 치매하고 갱년기에 예, 치매, 아, 갱년기. 참 좋다. 아까 말했지 갱년기에는 실제로 처음에 할 때는 아토피로 하려 그랬는데 예. 아토피를 생각하다가 3차 공정에 들어오면서 아 아토피보다는 치매 저기 갱년기에 치중을 둬야 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요? 네네. 그래서 한 3대 7로 보면 돼요. 네. 그 갱년기에 주가대가 있죠. 예, 한 가지는. 그러면 갱년기에 맞춰가 먹다 보면 아토피 있는 사람도 고쳐진다 그죠? 뭐 좋죠. 예, 좋지. 도움을 받겠다 예, 많은 그죠? 도움을 받죠. 예,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갱년기로 주로 됐기 때문에 갱년기 쪽에로 먹는 게 훨씬 그렇죠. 예.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걸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갱년기는 제가 쭉 이렇게 해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그 20일치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우리가 네네. 우리가 20일치를 이제 대충 생각을 한다면 한 달 정도 20일치를 구분했을 때요 한 네 번 정도 한 두 달 예, 한 두 달 정도 먹으면은 뭐 네. 근데 한 달 먹으면 대다수 어이 뭐 괜찮네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건강은 뒤처리가 더 중요하다. 네네. 예, 70%가 뒤처리가 중요해요. 네.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면 보편적으로 한 서너 달 정도 먹죠. 그리고 네. 이게 왜 갱년기가 오는지 제가 설명을 잘 하죠. 네네. 갱년기를 한 여성분들 잘 알잖아요. 네. 노화가 됐어요. 네. 여자로서의 노화란 노화. 네네. 기계의 노화인데 기계의 노화라고 하는 건 뭐냐. 여자가 계란처럼 품고 있다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네. 기간이 네. 다 됐단 말이에요. 네. 다 돼가지고 기계가 망가졌는데 그 기계가 망가진 영양소를 다 채워주면은요 네. 그 고생하는 몸들이 귀신같이 날아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로 갱년기는 종합 영양소다. 왜? 계란이 그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계란 설명했잖아요. 갱년기는 네. 거의 기운이 빠져나오고 영양소가 전부 다 분실이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달걀과 콩과 여러 가지 부재료를 합할해서 네. 그걸 먹게 되면은 비워진 그 영양소를 채워지죠. 채워주는 네. 역할을 하기 네. 때문에 이제 갱년기로 대충 대개 사람들은 우울증도 오고 네. 기력도 빠지고 그리고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예. 그리고 불안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다 많지요. 그게 갱년기 증상이에요. 예. 그런 거를 해소시킬 수 있다 예. 이렇게 예. 되는군요. 예. 예. 오늘 박사님께 그럼 또 하고 싶으신 얘기는 없으세요? 예,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와 별개로 외롭다. 왜? 이유가 있어. 왜? 예. 내가 만들어지만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한들 네. 내가 바보 소리 듣는데 네. 그러나 말할 데가 없었어. 네, 네, 네. 제품은 만들어놓고 뭐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설명한다고 하면 누가 알아들으면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마음만 네.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 네, 제발 네. 기술자의 입장을 네. 잘 생각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말로 하자면 어떠한 고뇌가 있으면은 그 고뇌를 자기가 깊이 읽고 풀어야 될 입장인 것 같으면은, 푸는 사람한테 갔을 때 자기 고뇌를 풀었다면은,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네. 그 고뇌를 풀어준 상대방한테도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돼. 네, 네. 그걸 다 모르더라. 자기 욕심만 가지고 네, 행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켜보니까 그것이 참 아깝더라. 지금은 다 갖고 가져간다면은, 상대방 뺏기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게 참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가면은 사회 통념상 안 되는 데다가 자꾸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네, 네, 맞습니다. 갱년기를 나서기 위해서 막 여러 군데 다닌다 이라 그게 뭐 20만 들고 30만 들었다. 그거 안 된다 이라 안 되면서 자꾸 그런 다닌다 이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 되는 데 가가지고 50만 원 들었다 하면 비싸다 하거든요. 네, 네, 네. 그거는 이해가 안 간다. 자기 나던 거면 자기 욕심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게
자기께 필요한 것을 챙기면 반드시 상대방한테도 자기 것보다 이상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래. 맞습니다. 저희들도 명심하고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서요. 박사님께서 하실 얘기 그리고 더 많은 그 이렇게 노하우를 조금씩 풀어주시면 사람들이 그걸 해보지는 정말 흐를 것 같아요. 지금 바쁜 현대 생활에서. 그런데 그 이제 말씀 중에 내지는 이런 거 나온 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가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희망을 가지고 또 계속 가보십시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